전에 김종인 전 장관 또 대표께서 미래통합당 선대위에 합류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선거 대책에 관한 총괄 역할을 하시기로 하셨고요. 오는 일요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김종인 대표께서 오늘 아침 황교안 대표와 약속이 이루어져서 오전 10시 반에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과 저희 두 공동선대위원장이 김종인 대표 자택을 방문했고, 저희가 지금 어려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꼭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는데 거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렸고, 김종인 대표께서 흔쾌히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셨습니다. 그 명칭에 관해서는 추후에 다시 정확히 조정을 한 다음에 알려드리겠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선거 대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